자, 수능 세 번째 작품, 묘비명하고 사과를 먹으며, 묘비명은 묘비가 이게 묘비에 적혀 있는 걸 보는 거야. 화자가 묘비에 적혀 있는 걸 보고 시인의 묘비야. 그러면서 굉장히 잘 산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반어법이 쓰였어. 여기는 참고할 만한 게 없고 바로 갈게. 한 줄의 시는 큰영. 시는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야. 긍정적 정신적 가치고 긍정적 정신적 가치. 아 여기 이렇게 듣지 말고 자 동그라미 치는 것은 긍정적 정신적 가치고 자 세모하는 것은 부정적 세속적 가치. 세속적 가치는 뭘까? 돈 밝히고 이런 거 세속적 가치라 그래. 명예 얻으려고 그러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 이런 거 세속적 가치라 그래. 신은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한평생 행복하게 살며 이런 거 없이 행복하게 살았대. 그러면 긍정적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대. 그러면 이거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이 사람은 그는 어떤 것만 세속적 가치만 돈 벌고 높은 자리에 앉고 이런 세속적 가치만 추구했다는 거야.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이게 훌륭해? 이런 삶이? 아니지. 훌륭한 비석 아니지. 반어법이지. 반어법이고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이 이 사람이 어떻게 물질적 가치, 세속적 가치만 물질적 가치만 추구하던 인물 가치를 추구하는 그를 기리는 모비명이 여기에 모비명을 여기에 썼다. 모비명이 뭐라고 썼느냐면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 불의 뜨거움을 굳건히 견디며 묘비는 살아남아. 자 이렇게 이 사람은 읽을 때문에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입니다 하고 훌륭하게 쓴 거야.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 묘비는 돌로 돼 있었잖아. 그치? 돌로 돼 있으니까 얘만 남았잖아. 그치? 얘만 남으면 이 사람 삶이 정말 훌륭한 삶이야? 아니잖아. 아닌데 귀중한 사료가 되는 거야. 이것만 남아가지고. 그럼 이것도 반어법이지. 반어법이고 자 미화된 아주 미화된 아주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남기니까 이 사람은 세속적 가치만 추구했는데 훌륭한 사람이 되니까 미화된 거지. 미화된 미화한 잘못된 기록 잘못된 기록만 남아.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자 시인은 어디에 우듬을 남길 것인가 남길 것이냐 하고 서리법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인은 우듬을 남길 자리조차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 가치가 시인 같은 그 사람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인가? 정신적 가치가 없다는 거야. 가치를 도외시하는 도외시 외면하는 이거 도외시하는 세태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요즘 세태는 이런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자, 묘비명은 묘비에 새긴 글. 그래서 자 보자 옆에 시적 상황은 시적 하자는 물질적 성공을 거둔 누군가의 묘비명 물질적 성공 세속적 가치 추구를 하는 묘비명을 관찰하면서 비판하고 풍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거. 이 사람은 시도 한 줄 안 읽고 소설도 정신적 가치는 한 번도 추구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훌륭하게 여겨지는 거야. 자, 시하고 소설은 정신적 가치고 많은 돈 높은 자리는 물질적 가치고 자, 대비되는 요거 두 개가 대비지. 요게 이 두 개가 대비지. 그지? 대비되는 시를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비판적 표현으로 대상을 풍자하고 있다.
주제는 정신적 가치가 경시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요거는 생명순환에 관한 얘기야. 우리가 사과가 먹지만 나중에 그 사과 우리 먹는다. 생명이 순환된다. 자, 사과를 먹는다. 사과를 먹는다. 사과는 자, 또 봐. 사과를 먹는다. 사과 꼬치. 사과 이렇게 쭉 이렇게 시행 첫머리에 비슷했지, 그지? 시행 첫머리에 사과를 배치해가지고 어떤 느낌 드니? 약간 사각사각 이런 느낌 들겠지, 그지? 자, 사과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자, 사과나무 일부를 먹는다. 사과 플러스 사과를 존재하게 하는 모든 자연물. 내가 먹는다는 거야. 내가 사과를 먹지만 사과를 만들기 산 자, 한 개의 사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많은 뭔가가 들어가 있겠지, 그지? 자, 사과 꽃이 눈부시는 햇살을 먹고요, 햇살. 자, 사과를 더 푸르게 하는 장맛비를 먹는다. 사과를 흔들든 소슬바람을 먹는다. 사과나무를 감싸든 눈송이를 먹고요. 사과 위에 지나가든 벌레의 기억을 먹는다. 사과나무에서 울던 새소리를 먹는다. 사과나무 잎새를 먹는다. 자, 이거 사과와 함께한 자연물. 동그라미는 사과와 함께한 자연물. 자연물이고, 그 다음에 자, 사과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을 먹는다. 그리고 사과를 연구한 식물학자의 지식을 먹는다. 사과나무집 딸이 바라보던 하늘을 먹는다. 그리고 여기 네모는 뭐야? 사과를 수확하기까지의 인간 노력이지. 사과를 수확하기까지의 인간의 노력. 자, 나무의 수액을 공급하던 사과나무의 가지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세월, 사과나무의 세월도 먹고요. 그리고 사과나무의 나이테도 먹고요. 사과를 지탱해온 사과나무의 뿌리도 먹고요. 사과의 씨앗을 먹는다. 사과의 자양분 흙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흙을 붙잡고 있던 지구의 중력을 먹는다. 자, 사과나무가 존재할 수 있게 한 우주를 먹는다. 자, 요거는 갈로는 자, 요거는 자연의 순환 과정에서 자연 순환 과정을 이런 자연 순환 과정을 통해 열린 사과야. 이런 것을 다 먹는다는 거야. 흙으로 빚어진 사과를 먹는다. 흙으로 빚어진 흙에서 자라난 흙으로 멀리 도망쳐 보려다 자 가지 열리지, 그지? 가지에 열리니까 흙에서 멀리 도망쳐 보려다가 다시 뚝 떨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이게 자연순환이지. 사과를 먹는다. 사과가 나를 먹는다. 자, 사과를 먹는데 사과가 나를 먹는데 이게 역설적 인식이지, 그지? 생명순환에 대한 순환에 관한 역설적 인식. 역설적 인식이고, 자, 구체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 뭐야? 사과지. 사과고, 그래서 추상적인 것은 뭐야? 생명순환의 원리. 초짜 같니? 순환의 원리, 생명순환의 원리. 것으로 시적 대상이, 이제, 점청적으로,
네네. 그래서 점층법이야. 점층법이 뭐야? 점점 범위가 넓어지거나 시야가 더 붓거나 아니면 강도가 심해지거나 이때 우리가 점층법이라 그런다. 자, 옆에 보자. 자, 시적 상황은 시적 화자는 사과를 먹어요. 그러면서 사과를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인식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는 거야. 시적 화자의 태도는 사색적 그리고 깨달음. 시의 염이 사과를 먹는다. 자, 생명순환의 원리를 깨닫는 계기고요. 사람의 땅방울, 그리고 식물학자의 직시. 그리고 사과나무 집다리 바라보던 하늘. 사과를 수확하기까지의 인간의 노력이지. 표현상 특징, 일상 경험, 사과를 먹어본 경험. 그래서 얻은 삶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그리고 점층적으로 의미가 처음에 구체적인 것에서 점점 넓어져가지고 생명순환의 원리까지 의미를 확대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시의 주제는 사과를 먹는 경험을 통해 깨달은 생명순환의 원리이다. 생명순환의 원리. 자, 여기까지고 수고했어요. 문제 풀어보세요.